걱정은 모두 벗어버리고서 Smile, smile, smile. 여러분, 성경에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 왜 질병이 있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 종교식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또 무슨 종교? 이 상벌 종교식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벌 종교식으로 대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질병은 죄의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 생겼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죄가 없을 때는 병이 없었다. 죄가 들어오니까 병이 생겼다. 그 말은 결국 질병이란 것은 죄의 대가로 하나의 형벌로서 질병이 생겼다. 그건 상벌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 상벌 종교이기 때문에 누가 병이 나면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병을 주실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이제 저 사람은 병이 났는데 우리가 보기에 저런 병이 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뭐예요? 아니다. 그럴 땐 또 뭐라고 또 설명을 해요? 아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 시험.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과연 자기를 진짜로 잘 믿느냐, 뭐요? 안 믿느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병을 줬다. 이런 것도 다 이 상벌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안 믿은지 좀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을 주기 위하여 병을 줬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조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어떻게 돼요? 전지전능하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다 미리 알 거 아니에요. 뭐 시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이란 게 뭐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병이나 있는데 그 병에 대한 뜻을 잘못 부여하면 다 부정적이 돼버려. 그렇죠? 부정적이 돼버립니다. 다 뭐예요? 벌받고 시험받는 걸로 그렇게 돼버리면 그 별로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은 정말 긍정적인 책이에요.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이라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같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 재수 없어도 뭐예요? 되게 없어. 벌로 치면 뭐예요? 이게 참 심각한 벌이야.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네, 상벌 종교에 빠져 있었음. 그때 온 유대가 상벌 종교다. 이 세상은 원래 상벌 종교에 속아 있는 세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의 병 낫기 위해서 제가 하지만은 이 상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적으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면 여러분 병은 저절로 나. 아시겠어요? 근데 이 상벌 종교의 사고 방식 속에 찌들어 빠져 있으면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유감이 있어요, 없어요? 유감 있죠. 아니, 쟤는 나보다 훨씬 못됐는데, 저거는 멀쩡하게 아프지도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상벌 종교의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전통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합니까? 이게 바로 상벌 종교의 질문이야. 아시겠어요?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미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자체가 죄에 대한 뭐예요? 벌이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제자인자가 누구냐 이걸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상벌 종교에 빠져 있었어. 빠져 있으면서 저걸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의사로서 볼 때만 해도 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더니 이건 부모의 죄지 본인의 죄는 절대로 뭐예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아 그것은 본인의 죄가 아니고 뭐예요? 부모의 죄다. 이렇게 얘기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이거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직접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벌 종교의 사고 방식으로는 맨날 벌 주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질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하 그거는 죄로 인한 벌이 뭐예요? 아니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유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 영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이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누구 죄 때문이 뭐예요?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명찰 좀 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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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승희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는 김세요 안 세요? 예.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뭐예요? 없고 지금 손승희가 어쨌든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린 이유는 이 손승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암에 걸렸다.
와, 이런 얘기야. 네. 그런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란 말입니까? 생명을 줘서 병을 어떻게 해요? 예, 꺼진 T임파구 유전자를 켜가지고 자연항암제를 생산해가지고 암이 낫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손승희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승희를 뉴스타트에 오시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보라 이 말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된 이유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뭐예요?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많지, 그렇죠? 맨날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맨날 남편 애매기고 그랬겠죠. 남편은 생전 애매기게 안 생긴 거 같아, 그러죠. 그건 또 살아봐야 알죠, 그러죠. 저도 살아봐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 강의할 때 저 이상구 박사는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탁 열려있고 항상 즐겁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집 사람한테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그 우리 집 사람 대답은 뭐게? 살아봐야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하도 말을 안 듣길래 혼내주려고 병을 줬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환자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병을 낫게 하시는가를 보이시려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사망 주시는, 질병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 주셔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뭐요 받았느니라. 이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질병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문둥병. 문둥병을,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레퍼라고 부릅니다. 레퍼. 레퍼. 문둥병을 레프러시 이렇게 부르는데, 레퍼라는 말은 채찍으로 맞았다는 뜻입니다. 채찍으로 맞은 사람. 그 레퍼야. 그러니까 문둥병은 어디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서 지독히 아픈 병 있죠. 그 뭐예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신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가지고 신경에 염증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아파. 아프면서 염증이 생긴데 이 등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봐요? 신경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쭉 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채찍에 맞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문둥병이라는 게 되게 문둥병균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처럼 신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보면 채찍에 뭐요? 맞은 거. 그 누가 때렸게? 하나님이. 왜? 나쁜 놈이니까. 이제 이런 상벌주의 종교가 그런 전설을 많이 뿌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풍. 그래서 풍 맞았다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중풍은 영어로는 뭐냐면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무슨 말이냐면 몽둥이로 얻어맞았다는 뜻입니다. 스트라이크. 팍 때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때렸게? 하나님이 때렸다면. 왜? 나쁜 놈이 돼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전부 무슨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상벌 종교에 빠져 있어요. 상벌 종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이 하나님이 전부 벌 주고 병 주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여러분이 이 상벌 종교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벌 종교가 거짓이요 사망이요. 상벌 종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무서워져.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전부 뭐 때문에 해요? 무서워서 해. 왜? 이거 안 하다가는 지옥행이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진심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뭐만 받으면 돼? 생명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시다가 뉴스타트 하고 와, 뉴스타트에서 무슨 쓰는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뉴스타트에서 제일 좋은 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아직도 덜 떨어져서 그래요. 뉴스타트로 여러분이 병이 나면은 여러분이 뭐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이 무슨 뭐 아가리 구슬을 먹었습니까? 대가리 구슬을 먹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지금 보세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어린 아들아, 뭐하라? 이 중풍병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중풍이 걸렸어.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릴 만도 해. 내가 뭐예요? 워낙 나쁜 놈이니까. 아휴,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이런 고뇌 쫙 맞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희망이 있어요? 없어? 전망이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제. 중풍 걸린 것만 해도 괴로운데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어디로 보낼 것 같아? 지옥으로 보낼 것 같아. 그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지옥을 가겠구나. 이런 모습을 딱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안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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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 아들은 자기가 죄 때문에 뭐예요?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해줬어. 그때 중풍병자가 그 예수의 얼굴을 딱 볼 때, 와, 무엇을 받은 거예요, 그때? 생명을 받는 게 사랑. 와,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분은 틀림없이 뭐요? 하나님이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병원에서는 다 이제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뭐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다 그랬는데 뉴스타트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생명파를 보내셔서 꼭 유전자를 켜주셔서 암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시다 이 말입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그분이 가는 길을 보면 그 길이 진리요 그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정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예수님한테 뭐 제발 좀 제사해 주세요 뭐 하고 빌은 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래, 내가 나쁜 놈이었어.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갈 때는 지옥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들아, 안심해라. 내가 네 죄 다 뭐요? 사했느니라. 아! 이분이 자기가 혹시나 하고 찾던 하나님임에 분명해. 그때 생명을 쫙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 예수라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늘 깨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환해져요 안 해져요? 환해지면서 그때 이제 생명이 생명 에너지가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어둠에 빛이 비친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니라. 그랬더니 이 상벌 종교를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 말도 안 돼.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안심해라. 괜찮다. 아직도 내가 널 사랑해. 포기하지 마.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지금 예수 같은 하나님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네. 필요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지금 교인들한테 뭐요? 교인들이 섬기고 갖다 주고 뭐 야단 났어. 그래서 폼 잡고 있는 판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예수가 필요해 안 해요? 필요 안 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주로 상벌주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상벌주의를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된다고 뭐요? 막 갖다 바칩니다. 예, 바치고 목사님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런 식이 돼 있어. 한국 기독교가. 예.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돼요. 누가 하면 돼? 돈 안 드니까 여러분 혼자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네. 네, 맞아요. 예. 네, 네. 우리는 꼭 무슨, 이 미신은 이 교인과 하나님의 일반인과 평민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주지 않습니다. 꼭 누가 중간에 껴야 돼요. 예, 제사장 이런 지도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관습, 잘못된 관습적 상벌 종교에 얽매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물론 목사님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아.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강력한 생명파가 와야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나 같은 중풍 걸려서 마땅한 놈도 뭐예요? 사랑하시는군요.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네? 그 다음에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뭐, 틈만 나면 며느리 악담을 해대고, 막, 가는 데마다 막, 그러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중풍에 걸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쉽습니까? 중풍은 나았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게 쉽습니까? 자, 중풍만 나으면은 뭐 잘 된 겁니까?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 또 중풍 걸릴 가능성은 뭐예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 시어머니의 그 증오심이 심을 하나님께서 싹 제하시고 그 며느리를 다시 사랑하게 해 주신다면 뭐도 나을까요? 중풍도 낫고 다시는 중풍이 뭐예요? 안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시어머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죠? 병 하나 낫는 것은 간단하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죄 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뭐예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예. 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다. 자, 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싹 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뭐예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중풍을 낫게 하셨다. 아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저 손순이가 자꾸 그 이북 사람 생각이나 자꾸 조성이 생각. 손순이가 내 암은 괜찮아. 근데 내가 이번에 뉴스타트에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다 사해주신. 막 그거면 됐어. 나 암 이제 안 나와도 뭐예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유전자 켜질 겁니까? 안 켜질까? 켜져서 암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탁 낫고 나면 손승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사함과 동시에 병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요. 그러니 성경은 굉장한 얘기야. 그 생명 얘기입니다. 네, 생명 얘기.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자가 면역병 환자 중에 아주 착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안젤라예요. 안젤라.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 그런데 이 안젤라가 노처녀예요. 시집을 못 가고 있어. 왜? 이쁘고 착하고 그런데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젤라가 자꾸 튕겨. 그 튕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안젤라 마음에 쏙 드는 같은 성당에 총각이 있어. 그 총각에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선보로 오는 사람 남자들 다 튕겨버려. 그럼 왜 그 총각하고 결혼을 하면 되지? 근데 또 못할 형편이야. 왜냐하면 그 총각 집은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하여튼 빠지는 데가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아주 악명이 뭐예요? 아주 그냥 널리 널리 알려져서 이 총각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딱 와서 선보고는 아이고 이 집에 시집 보내야 되겠다 하다가 수소문을 해보면 뭐예요? 아유 그 집에 딸 보내면 딸 죽인다 이렇게. 그런데 안젤라는 그 집에 시집을 가고 싶은데 안젤라 엄마도 천만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총각도 안젤라에게 뭐예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심오한 노래입니다. 심오한 노래예요. 뉴스타트 노래입니다. 마음뿐이래요.
끝으로는 뭐요? 안 그런 척했다. 여러분, 뉴스타트도 마음뿐이면 안 됩니다. 마음뿐이면 마음에는 진짜 뉴스타트 하고 싶지. 겉으로 나타나야 돼. 겉으로 하는 여자들한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뿐만 있는 뉴스타트 하면 나중에 달 보고 울어요, 여러분. 뉴스타트 마음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겉으로 어떻게 해요? 다 나타내야 돼요. 조금 오바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안젤라가 결심을 했어. 죽은 죽었지. 그 집에 뭐예요? 시집을 가려 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그 집 시집 갈 거야. 엄마가 너 미쳤어. 그래서 안젤라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뭐요? 확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미쳤니? 그 시어머니가 바뀔 것 같아? 기도하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아,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하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나오는데 벌써 딸, 벌써 표정을 보니까 뭐요? 죽을 각오가 돼 있어.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할 수 없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패백을 드린다고 안젤라가 시어머니 절을 탁 하고 딱 고개를 드니까 시어머니가 네가 나를 바꾼다며? 차, 여자들한테 말을 못해. 그렇죠? 엄마한테 한 얘기 어떻게 그까지 가냐? 발 없는 말이 뭐요? 천리갑니다. 너만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모한테 너만 알아. 안젤라가 그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바꿔놓는데. 그러니까 이모는 또 뭐 친구한테 너만 알아. 우리 조카가 너만 알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까지 간 거요. 그 너만 아는 거는 아무 여자들 사이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너만 알아 이 말은 너무 빨리 옮기지 마. 이 말이다. 빨리 옮기는 말 있고 뭐예요? 천천히 옮기는 말. 그래서 너만 알아는 천천히 옮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전 보고를 하는 게 시어머니가. 아이고 안젤라 가슴이 철석 내려앉았어. 그래도 그 다음날부터 죽으라 하고 시어머니를 참 시어머니가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바뀌기를 바라면서 시어머니가 고함치고 욕하고 하는데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네 어머니 어머니 다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바뀌기가 싫고 자기를 바꾼다고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며느리가 잘해줄수록 어떻게 해요? 더 그냥 세게 나가니까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4개월 후에 안젤라가 막 포기했어. 더 이상 뭐예요? 뭐 자기 힘으로 바꿀 수는 없구나.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열심히 잘해줄 필요는 뭐예요?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잘해주던 거를 많이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시어머니 그걸 알고 이제 열을 더 받는 거야. 요게 말이야, 이제 잘해주다가 이게 갑자기 뭐예요? 안 잘해주니까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막 신경질을 내다가 혈압이 쫙 올라가지고 막 혈관이 팍 터져 쓰러졌는데 중풍이 왔어. 그래서 이제 한쪽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 뇌 중풍이 오니까 오른쪽이 반신불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 뇌 어느 중추가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중추가 있는데
그 말 어느 중추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중풍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뜻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는 이런 것만 있는 거, 소리는 안 차려. 소리는 막 이렇게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안젤라가 워낙 착하니까, 이 자가 면역 타입으로 착하니까, 내가 그냥 잘해드렸으면 될 걸. 자가 면역병이 안 걸릴 타입은, 아이, 고소하다. 중풍 걸린 김에 아마 고생 좀 해봐라. 이럴 텐데, 이제 안젤라는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뭐요? 진짜 잘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젤라도 무슨 종교를 믿고 있었게? 상불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안 잘해주면 이제 하나님이 또 뭐 자기에게도 뭐요? 벌 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제 그때부터 막 옛날보다 더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막 중풍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반신불수가 되어 있으니까 힘들어 안 들어요. 막 이제 똥 좀 가려내야지, 뭐 목욕 시켜야지, 이제 밥 먹여야지, 옷 갈아입혀야지, 막 죽을 지경이요. 막. 그런데 그 방에 시어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막 이러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할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굉장히 피곤한데 이제 시어머니 밥을 이제 떠먹이다가 시어머니 밥이 이제 조금 흘렀어. 그런 건 이제 안젤라 이렇게 훔쳐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 꽉 물었어. 응급결에 너무 아파가지고 빤딱을 딱 때린 거야. 아시겠어요? 뭐가 그렇게 좋소? 이상한 사람이네. 너무너무 좋아하네. 그러죠. 때려주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무래도. 아이, 이거 뭐. 안젤라, 때려놓고서는 시어머니도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안젤라도 놀랬어. 어머.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가만두지 뭐요? 않을 것 같아. 큰일 난 거야. 시어머니 중풍까지 첫째 하나님께 맹수를 했지요. 내가 들어가서 시어머니 변화시키겠다. 그러다가 포기했지. 그 다음에 뭐 중풍 걸리게 했지. 그러다가 밤다고 또 때렸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가만둘 수는 뭐요? 없다. 그게 상벌 종교의 생각이요. 그래서 안젤라는 나 같은 나쁜 년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 받아 뭐예요?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는 벌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신호가 T세포로 자꾸 흘러가니까 T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협조해. 그래가지고 이제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관절이 붓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돼가지고 막 이게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편리하긴 편리하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시어머니 이제 간호도 못하고 막 아파서 죽겠고 그런 거예요. 그 신랑이 놀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신랑이? 그 신랑이 무슨 뭐 남자가 여자들 세계가 어떻게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참 바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알 거는 여자들이 속속들이 다 알고 남자들은 그냥 겉돌기만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마누라들 돈 많고 그러니까 인류 병원 다 찾아다녀도 뭐 무슨 약밖에 없어요.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 T 세포 죽이는 약밖에 없어. 그래서 혹시 미국 가면 좀 더 다른 치료가 있나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신랑이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뭐 최고 병원 돌아다녀도 뭐 서울서 치료하는 거나 뭐 다를 거 별로 없어. 그러고 이제 절망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하는 판에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뭐 분명해. 뭐 자가 면역병이고 시집 살면서 시어머니가 아주 힘든 시어머니고 또 안젤라 성격은 뭐예요? 또 그렇게 착한 성격이고 하니까 뭐 당연히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신랑은 급해서 이제 휴가가 다 끝나니까 이제 빨리 샌프란시스코 가서 한국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안젤라만 남았어. 그래서 이제 안젤라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위로도 해줄 겸 좀 이렇게 털어놓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집살이를 사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어머님이 참 힘드신 분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되게 뭐 이제 할 말을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가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신랑이 한 거니까. 근데 난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더니 아이 안젤라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박사님. 우리 시어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없어요. 손톱도 안 들어가. 가만 보니까 다시는 죄짓지 뭐요? 않겠다는 얘기야. 또 시어머니 험담하면 또 뭐요? 또 무슨 불이 내릴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는 참 곤란한 종교예요. 이런 종교는 결국 인간을 위선적으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 종교를 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좀 솔직한 사람이 돼.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자유롭게 하고 솔직해지고 꾸밈이 뭐요? 없고 위선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생명 종교의 목표입니다. 아, 뭐 얘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우리 시어머니 최고래. 아이고,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 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영감이 딱 와서 영감이 이거를 보여주어라. 저는 뭐 그때 뭐 뺨따구를 때렸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신랑도 모르고. 누가복음 6장 보시면은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야. 제가 이거를 딱 보여주니까 안젤라가 어머 안젤라 생각에는 악한 자에게는 뭐요? 벌 주시는 분이라. 이런 상불종교 생각으로 이걸 보니까 어머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성경 그러면서 혼자서 뭐요? 안도의 한숨을 지은 거.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 이번에는 이거를 보여줘라. 마태복음 26장 자 저물 때 예수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인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판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안젤라에게.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곁에 서면 열두 제자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저는 열한 제자와 함께 앉습니다. 누구는 초대를 안 해야 돼. 예, 가론 유다 같은 놈은 초대를 안 해. 요거, 요게 말이야. 요거 아주 괘씸한 놈이야. 그러니까 아예 안 불러.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요? 더하시는 분이라고. 그래도 가론 유다를 불렀어. 아시겠어요? 열두 제자와 함께 한. 그런데 이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을 읽으라고 하면 저희가 먹을 때 이러시되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어느 쪽을 째리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이 빠져야 됩니까? 진실로가 빠지면 진실로가 빠져야 돼. 진실로가 빼야 그렇게 읽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진실로가 들어가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럼 진실로가 들어갈 때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의 품성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가롯 유다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까불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 유다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었습니다. 와서 접니까? 예수님께 아니다.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같은 방이야. 11명 다 물었는데 다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는데 12번째 남은 놈이 누구요? 가롯 유다야. 여러분이 그 가롯 유다라 그러면은 여러분 차례가 오면 고백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11명이 다 물은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가롯 유다 좀 보소. 예수를 파는 유다가 가로대 선생이요, 납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그래, 이 새끼야, 너다. 이 새끼야. 예수님은 차분하게 사랑이 넘치는 표정으로 가롯 유다를 향해서 네가 말했다. 그 표정에는 가롯 유다야 이제 생각을 좀 바꿀 수 없겠니? 나는 널 사랑한단다. 이 뜻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쳤을 때 너희가 다? 다라면 몇 명입니까 이거? 12명. 다 이것을 마시라. 뭐냐 그게?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죄를 사하겠다는 약속의 피다. 이 피를 너희가 뭐요? 다 마시라. 제 같으면 다 안 합니다. 다 안 하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유다야 너는 빠져라. 그때 예수님이 참 다 마시라고 하는 것도 참 가룟 유다를 특별히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왜? 만약 예수님이 이랬다 합시다. 제자로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유다야 너도 마시라. 이렇게 하면 유다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쪽팔려 안 팔려? 그러니까 유다가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유다 너도 마시라 그러잖아. 그 대신에 어떻게 마시라? 다 마시라. 여러분 유다는 지금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지. 그런데 예수는 유다가 아직도 회개도 잘못했단 말도 안 했는데 다 마시라. 그 말은 결국 다른 제자들도 물론이지만은 유다야 너도 마셨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이걸 보여주니까 이 안젤라가 우는 거야. 저는 왜 우는지도 모르지. 한참을 울고 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 뺨 따고 때리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아까 중풍병자처럼 내가 죄가 많아 벌 받아야 싸.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을 뭐요? 가룟 유다의 유다까지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인데 네 죄를 내가 뭐 사해 주겠냐 안젤라야 안심하라는 그 예수를 만난 거죠. 예. 자, 그 변질된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죠 정상으로 다시.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관절염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 예, 그날부터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걷는 연습도 하고 현미밥도 잘 먹고 이제 물도 잘 마시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 10분씩 20분씩 걸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3주 후에는 완전히 나버렸어. 완전히 나. T세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관절 조직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가 면역성이 완전히 뭐요? 없어져 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강의 테이프를 들고 한국에 오니까 이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간병인 간병인을 잘못 둬가지고 맨날 이 몬테카노니 간병인이 막 때리는 거야. 맨날 시어머니를 때리고 그 시어머니 말도 못하니까 맨날 얻어맞고 사는 거야. 안젤라한테는 한 대밖에 안 맞았지만은 이 간병인한테는 하루에 몇십 대씩 맞는 거야.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막 후회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아마 그 시어머니도 이 상벌 종교 관련이 있어가지고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준다. 그 이 상벌 종교를 믿고 온 세상이 이 판이요. 어둠의 세상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안젤라가 다 안젤라 이제 진짜 예수님 만났죠. 그렇죠. 다 가서 어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제가 다 났어요. 시어머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와, 이제 안 얻어맞겠어. 그렇죠. 시어머니가 막 감사해 뭐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고맙다. 아니,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진, 선, 뭐요? 미. 이거를 다 시어머니 느낀, 시어머니 뇌세포 재생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안젤라가 뉴스타트 강의도 시어머니에게 들려드리면서 이제 운동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쑥쑥쑥 내 세포가 재생해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말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맨날 간병이한테 얻어맞았다는 말. 그래가지고 안젤라와 이 시어머니의 사이가 뭐예요?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드디어 상불종교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고부간이 되었답니다. 바로 이런 거 하는 게 뉴스타트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걸 느끼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부드럽게 해봅시다. 종교에 빠져서 당신의 사랑을 잘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신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었는데 주님 이제 생명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풍겨나는 당신의 그 참으로 진실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품성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진리와 그 생명, 그 사랑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죄로 인하여 꺼져버린 그 상황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다시 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다시 유전자 회복시켜주시고 세포를 정상화시켜주셔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